신성일의 프로포즈. 자, 지금부터는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나눠볼까 합니다. 예. 자주 보세요. 자주 못 봤습니다. 네. 별들의 고향 찍고 난 다음에 한참 고생했죠. 대마초 바람 쫓겨들어요. 예예. 오늘 술 아니면 대마초 얘기만 나와. 예. 이만희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서 김지연 선생님. 김지연 시나리오 작가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의 작품으로서는 일본에 처음 리메이크된 작품이죠. 네. 문영수 씨하고 저하고 주연을 했고 그 작품은 우리나라에 실림이 없습니다. 네. 홍콩에 수출했다가 수출된 그 홍콩에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씨가 78년도에 납북되셨잖아요. 네. 납치되셨잖아요. 거기서 그 김정일 필름 개인 장소에 리스트를 보니까 거기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 이북에 저는 혹시 가게 되면 그 필름이나 복사해서 얻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그 뒤에 이제 김지미 씨하고 또 하고 주연을 해서 한번 리메이크 되고 제 약속으로 또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또 김혜자 씨가 주연을 했고 또 그것도 맞죠. 예. 그 일본에서도 한번 하고 네. 이번에 원빈이가 하신 네. 국내 작품으로서는 네 번째 리메이크된 작품이죠. 예. 선생님 작품을 사귀셨기 때문에 예. 진짜 천재 감독의 천재적인 작품이 만춘입니다. 그 정도. 예. 이 장과 우리 뭐 아주 인정하고 끝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명 신성일과 그녀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예, 엄맹란 선생님하고요. 윤정희 선생님, 그리고 김지미 선생님. 남정임. 예, 남정임 선생님. 예. 장미. 예, 문희 선생님, 장미 선생님, 김지미 선생님 다 이렇게 계시는데요. 예. 저 중에 봤을 때 최고의 미녀는 누구? 하나, 둘, 셋. 마이크 대신 김지미. 오. 예, 김지미. 다음 질문으로. 예. 피부 빼놓고. 김지미. 저 중? 연기력이 최고인 배우는 누군지 예. 예. 안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엄맹란. 예. 감독님. 하나. 엄맹란. 억지로 하네. 자, 네, 이 시점에서 다음 질문. 이 시점에서 네. 다시 영화를 찍고 싶으신 분. 파트너.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엄맹남! 김지빈! 재밌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여배우들하고 현장에서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다른 분들은 대체로 봐서 이렇게 몸관리하느라고 음식을 굉장히 조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김지빈 씨는 특색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몸매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네. 음식을 안 가려요. 그래서 살이 안 쪄. 그게 타고난 그 배우의 체질이라든가 그렇죠. 바로 이거죠. 나름대로 뭐 살이 찔까 뭐 하고 조정을 할지 그렇죠. 다이어트 그런 그 아주 그냥 특색 있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김지민 씨는 저기 동시녹음 시대 전에 후시녹음 때 하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어요. 목소리가 허스키예요. 목소리가 또 하나는 얼굴하고 달라요. 또 하나는 허스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성적인데 또 하나는 재밌는 얘기는 저 여배우 중에 손이 굉장히 이쁜 손이 누구냐고 네네. 얘기한다 하면은 황정순 어머니예요. 조각이라고 조각.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여배우들의 손이 제일 못생긴 분이 또 김지민. 자, 아까 또 두 분이서 동시에 대답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엄맹란 선생님. 그렇게 연기를 잘 하셨나요? 저희 피해서는 나왔다고 얘기했죠. 아, 저 중에서라고. 지금 내가 요즘 나쁜 남자로 요즘 네.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대세가 어맹란을 이기해야지요. 너무 솔직하시니까요. 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네. 해봤는데 네. 네. 우리 형수님하고는
같이 촬영을 해봤어요. 그럼 그 네. 66년도에 네. 엄마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떠나고 여기는 75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이라는 터울이 있죠. 이 형님 때문에 희생적으로 네. 영화를 얘를 떠나는 거예요. 집에서 전업주부로. 예. 네. 아. 지금 속색이면 안 돼요, 이제. 충무로의 우리 영화의 향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 아쉬워했는데 충무 아톨의 이종덕 사장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자. 그래서 이번에 제작 기획을 해주신 우리 충무 아톨의 이종덕 사장 또 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김수모 팀장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나쁜 남자 검색 1위로 올랐대요. 아 죄송해요. 축하드려요. 트렌드! 예, 트렌드를 만드는 근데 솔직히 말로 그 나쁜 남자라는 그 검색 1위에 올라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주니까. 작년에 일간 스포츠하고 중앙일보에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5개월 동안, 7개월 가까이 작가를 해서 쓰면서 이제 책을 만들면 괜찮겠다 해서 책을 썼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좀 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나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껴주고 주위를 지켜보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괴로움을 드는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특히 우리 식구들, 식구래야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또 특히 우리 어맹란이한테 마음을 좀 아프게 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요즘 영화 나한테 정서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못 봐요. 시끄러워서 못 봐요. 그거는 남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굉장히 배우로서는 성실하게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지 그걸 나 스스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안에 그 나이가 먹으면은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지천명은 50대면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하늘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나이라고 하는 것이 지천명이에요. 알겠어요? 지천명이 지났어도 나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20대에서부터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은 항시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랑이라는 건 너 인생의 맛을 쓴맛, 단맛, 모든 맛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성숙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지. 그리고 진행 중인 건 항상 마음속에 동물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고 꼭 보면 이승만의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 대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사랑해야죠. 사랑하면 싸움도 덜 하게 되는 거고 대화도 덜 하게 되고 그렇죠. 왜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나쁜 남자라고. 나쁜 남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데 돌출적인 그런 조금 수위가 높은 게 반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조금 마음에 그 거슬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를 나쁜 남자라고 그러는데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눈 TV 시청자 여러분 내가 처음에 출연합니다. 그 여러분들 저도 그러면은 TV 시청하시는 분은 저를 인터뷰를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뭐 아주 그냥 막 상식적인 얘기로 뭐 사랑받는 누구가 아니라 내 건강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네.